스타트업이 만든 브랜드의 팬이 된 그런 팬덤을 형성해야 되거든요. 이 충성도가 얼마나 되느냐, 저는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그나이트 파트너스 임정민입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2000년도 닷컴 버블 시절부터 실리콘밸리와 한국을 오가면서 창업과 벤처 투자를 번갈아 했습니다. 바로 직전에는 실리콘밸리 벤처 캐피탈이죠. 500 스타트업의 파트너로서 한국의 많은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고요. 또 그전에는 구글에서 구글 캠퍼스 서울을 오픈하면서 초대 총괄을 맡았습니다. 그때 많은 창업가들 만나고 도와주고 또 많은 엑셀레이팅 프로그램 등 이런 프로그램들 지원을 했었죠. 지금은 신세계에서 라이프스타일을 혁신하는 기술과 사람에 투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창업가들이 많이 보시는 책이죠. 창업가의 일이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네, 저희가 사실 설립된 지는 한 6개월, 7개월밖에 안 됐는데요. 그래도 그 짧은 기간 동안 여러 군데 좋은 스타트업에 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패션의 마켓플레이스죠. 여러분들 잘 아실 수 있는 에이블리에 저희가 투자를 했고요. 또 동남아의 슈퍼 앱, 라이프스타일 앱인 그랩에도 저희가 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공유주거 스타트업인 홈스 컴퍼니에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시그나이트만의 투자 전략을 만들었는데요. 바로 웨어라는 투자 프레임워크가 바로 그겁니다. 웨어라는 게 뭐냐면 워크, 디지털 헬스케어, 그리고 교육, 당연히 리테일 들어가고요. 또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유능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특히나 언택트 시대에서 새로운 업무와 또 삶의 방식의 변화를 저희가 전략적으로 분석하고 또 성장 잠재력이 높은 섹터에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특히나 중요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주도하는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스타트업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시그나이트 파트너스의 이름 자체가 To Signite Startup Ecosystem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스타트업의 생태계를 이그나이트 하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 의미 깊은 첫 펀드에 모태 펀드가 출제해 주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태 펀드와 또 신세 그룹과 함께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또 이들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육성하는 것, 그것이 첫 시작과 첫 점화를 한국 모태 펀드와 같이 하게 되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테일 분야를 보면 작년 코로나 위기 이후에 굉장히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트렌드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리세일 커머스입니다. 리커머스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리커머스는 요즘 MZ 세대들을 보면 사실 당근마켓이라든지 굉장히 중고거래가 활발하잖아요. 더 이상 이 중고거래가 싸고 품질이 낮은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구매를 할 수 있고 또 자기가 필요 없어지면 남한테 팔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커머스에 어떻게 저희가 투자를 잘하고 또 시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트렌드는 프리미엄 커머스인데요. 요즘 세대들은 사실 굉장히 고가의 브랜드라도 서슴없이 사기도 하고 또 돈을 아껴야 될 때는 또 굉장히 저렴한 물건들을 소비하면서 굉장히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합리적인 소비를 하면 무조건 저가 상품만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아를 또 드러내 볼 수 있는,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런 브랜드가 있다 그러면 사실 가격과 상관없이 또 지갑을 여는 것이 요즘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리미엄 커머스에 저희가 또 주목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미디어 커머스입니다. 미디어 커머스는 아무래도 모바일 세대다 보니까 다양한 영상을 통해서 상품의 정보라든지 구매 정보를 얻고 있는데요. 이러한 미디어 커머스에 저희가 어떻게 투자를 하고 또 들어갈 수 있을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 있고 반드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특히 리테일 테크 쪽에 있는 스타트업이라고 그러면 저는 이 고객, 컨슈머에 대한 광적인 집착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고객을 얼마나 더 확보를 했고 제품을 얼마나 팔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진 고객 또는 우리 스타트업이나 우리 스타트업이 만든 브랜드의 팬이 된 그런 팬덤을 형성해야 되거든요. 이 충성도가 얼마나 되느냐 저는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제품 또는 브랜드에 얼마나 충성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구매를 하고 구매 이상의 팬덤이 형성이 되느냐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리테일 테크에 있는 모든 스타트업들은 그것이 B2B든 B2C든 이런 고객에 대한 광적인 집착 그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사실 제가 만난 창업가 분들은 굉장히 다 훌륭하신 분들이세요. 굉장히 많은 기술도 아시고 제품 개발도 잘하시고 그런 분들이십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resilience, 그 회복 탄력성이라 그러죠. 이 resilience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스타트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제품이 실패한다든지, 물건이 잘안 팔린다든지, 또는 작년처럼 외부의 영향, 코로나 사태라든지, 코로나 위기라든지, 이런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끊임없이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또 스타트업을 론칭시키려 그러면 이런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투자 심사하는 기간 내에 이 창업가의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내는 능력, 멘탈, 비전 제시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그룹이 가지고 있는 무형 인프라라 하면 저희 그룹 내에 많은 전문가들 당연히 마케팅 전문가나 브랜드 전략 전문가 또는 유통 전문가들도 있고요. 그리고 신세계 내에는 굉장히 테크 전문가들도 계십니다. AI라든지 클라우드 기술 이런 다양한 기술들을 잘 알고 계신 전문가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러한 전문가들과 분들과 함께 스타트업 필요로 하는 기술 개발 또는 제품 개발에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고요.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 리소스를 활용해서 판로를 개척해 준다든지 고객과의 접점을 만들어 준다든지 공동 마케팅을 한다든지 이런 쪽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진출하고자 하는 스타트업들에게는 신세계가 가진 해외 네트워크, 글로벌 네트워크를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또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미국이나 유럽, 중국, 동남아 언제든지 저희가 다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해외 VC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외 자본 유치라든지 현지에서 여러 가지 시장 정보라든지 이런 걸 얻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피칭 굉장히 중요하죠. 예. 피칭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첫 마디, 첫 단어, 첫 문장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사실 투자자를 만나 보시면은 이 투자자는 하루 종일 스타트업 피칭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오전에는 바이오 스타트업 이야기를 들었다가 오후에는 AI 스타트업 얘기를 들었다가 또 이커머스 스타트업 이야기를 들었다가 굉장히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뇌가 그 토픽에 따라서 빨리빨리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첫마디가 보통 처음과 피칭하신 거 보면 처음에 너무 제품이나 시장에 대한 이야기나 기술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너무 광범위하게 좀 지루하게 나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투자자들의 어텐션을 좀 많이 뺏기게 되죠. 많이 잃게 되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처음에 투자자의 관심을 끌수 있는 이 첫마디, 첫 단어를 먼저 잘 선택해서 던지고 투자자들의 관심을 최대한 끌어낸 다음에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타트업은 유치합니다. 투자 유치가 훨씬 쉬워지니까요. 투자 유치의 모든 것을 한국 벤처 투자와 함께 하세요.